청산가치라는 것은 채무자가 이제 파산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산 신청을 할 때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합니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액, 이것을 이제 청산가치라고 하는데요. 개인의 생에서는 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총 채무액이 5억인 분이요. 부동산이 한 7천만 원, 그리고 자동차 2천만 원이고 주식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법원의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1억 4천만 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주식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시세가 떨어질 경우, 시가가 급락할 경우, 이때는 기존에는 5천만 원으로 봤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1천만 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채무자는 과거에 1억 4천만 원을 변제를 해야 됐거든요. 지금은 1억 4천만 원이 아니고 1억만 변제를 하게 되면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회생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개인 파산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사치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개인 파산에서는 인정을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발표되고 나서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서울로 이사 오면 가능한지 이 부분이 가장 많잖아요. 네, 다른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주거를 이전을 하게 되면 인정을 합니다. 근무지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로 전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사람을 의심을 할 수도 없겠지만 과연 이 사람이 근무지로 옮겨야만 되는 그런 타당성, 주거지로 옮겨야만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를 법원에서는 당연히 조사를 할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만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지방도 가능할까요? 이제 형평성의 원칙이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지방에까지 시행하기에는 글쎄요. 이게 많은 시일이 걸릴 뿐더러 때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사를 받게 되면 이자를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이자를 안 갚게 된다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원래는 원금 플러스 이자 총액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변제 계획안을 짜면서 대부분이 이자까지는 갚을 수가 없겠죠. 원금하고 이자 모두 갚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상 개인회생이 36개월 내지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60개월을 진행을 하는데 원금 플러스 이자를 총액을 모두 갚을 수가 없거든요. 즉, 정제는 말씀드린 것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을 하되 소득과 생계비 이걸 산정을 하게 되면 거의 원금의 일부를 갚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세금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은행에서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런 제도인가요? 채권자가 손해를 보겠죠. 국가는 전혀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다들 이제 세금으로 이걸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오히려 국세라든지 지방세 또는 4대 보험 이런 거는 100% 다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우선 채권이라고 합니다. 변제 계획 작성을 할 때 우선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걸 먼저 변제하고 국세 지방세 변제하고 나머지 일정 기간 동안에 일반 채권 변제를 하는 그러한 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쪽에 처음이신 분들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나 이런 쪽에 통보나 이런 게 가나요? 통보는 안 가는데요. 재직하시는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라든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회사에 근무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직장에 근무하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회사에는 아무런 통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인이나 주식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법원에서는 소득이라든지 재산 이것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지금 1억인데 인가 후에 3억으로 올라갔다. 그럼 2억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변제금을 그만큼 더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법원은 인가 후에 채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그 코인이라든지 주식이 시가가 인가 후에 올라갔을 경우에 과연 이 법원에서는 그걸 변제금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저는 아마 그럴 가능성은
그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에서도 사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 풀로 받아서 네. 코인이나 주식해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명백하게 이거를 이제 투자를 가장을 해가지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이건 개내생 절차를 기각을 시킵니다. 몰빵을 했다. 그럼 약간의 이제 의심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개내생 절차를 기각시킬 겁니다. 다른 데 쓰고 코인이나 주식했다 이러신 분들. 네. 그게 똑같은 식으로 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 은닉하는 행위로 봤을 경우에 법원에서는 이것을 기각을 시킵니다. 전력력 다 가능한가요? 왜냐면 신문이나 이런 쪽에 주로 이제 20, 30대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인터넷상으로 40대, 50대 분들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당연히 가능하죠. 20, 30대만 해준다면은 그거는 진짜 세대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죠. 아니, 모르는 사람은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안 갚는 건 아니죠. 돈을 안 갚는다는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도 그러한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제까지 청산가치 산정 방식에 따른 변제 기준이 있거든요. 저도 인터넷상으로 또 일반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빚을 100% 탕감하는 식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돈에 대인의 상이나 이런 걸 받으셨던 분들은 적용이 안 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적용을 받으려면 폐기 후에 재신청. 맞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인가 전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절차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은 금지명령이 나오고 개시 결정이 나오고 그리고 채권자 집회를 거쳐서 인가 결정이 나오거든요. 인가 결정 나기 전까지는 변제 계획안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단 인가가 되고 나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다시 폐지시켜야 됩니다. 폐지 후에 다시 이제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산이 적으신 분들이 혜택을 좀 많이 받는 재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2030 세대들이 적잖아요. 네. 그쪽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겠거든요. 아까 제가 그 청산가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는 20, 30대의 경우에 소득도 당연히 적습니다. 세후 소득이 17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보통 이제 1인 생계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1인 생계비가 약 한 115 정도 되거든요. 그걸 공제한 나머지 금액. 그러면은 한 60, 70만원 정도만 변제를 하면 되는데, 이게 재산이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 빌라를 갖고 있다, 이런 경우에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비싸지만,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럴 경우는 3억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 소득이 500이다.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또 생계비 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한 400만원 정도를 월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재산이 없는 젊은 분들에게 아마 더 혜택이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이 많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을 네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또 그 2030 분들이요. 사실 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뭐 할 게 없거든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급하게 마음을 먹어서 한 거지만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경제적인 쟁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 어차피 이제 형평성의 문제라는 거는 어떤 딱 일정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하러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죠. 그게 어떤 특징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 불운한 거죠.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운이 나쁘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실패한 거를 이런 개인회생이라든지 개인 파산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이 사회 정상적으로 복귀를 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도 아마 댓글에 악플 달신 분들 계실 건데 네. 아마 그런 분들은 저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 제도를 좀 좋게 활용을 하면 좋은데 분명히 좀 이제 악용하시는 분들이 생기실 거라. 제 이제 유튜브 채널에도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하냐, 그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때에 따라서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완전히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겪고 있지만은,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이 제도를 악용을 하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법이든 간에 만들면은 꼭 그걸 또 악용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꼭 지금 이러한 경우만 또 예외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보통 보면요, 개인회생이라든지 개인 파산을 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십니다. 제가 이제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위원으로 있을 때도 그 당시에는 이제 파산부라고 했는데, 파산부 쪽에서 이제 회생 파산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통사법원, 민사법원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하시다가 파산법원을 오시는 판사님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굉장히 이 채무자들을 나쁘게 생각을 하다가 보통 한 10개월, 1년 정도 지나시다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지 없구나. 아, 이거 참 좋은 제도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시든지 저한테 좀 더 알아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시면은 제 유튜브 영상 댓글 달아주시든지, 아니면 요 아래 하단에다가 댓글 달아주시고 저한테 전화도 하시면은 제가 다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